전용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 1기 공사가 현재 시공을 마무리하고 부분적 설비 테스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상은 올해 6월 말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올 1, 4분기 군촌시의 각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은 100만 톤,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19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홍수 피해를 입었던 경작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농업 공급 측 구조성 개혁이라는 대배경에서 영정시 백금양 백금촌 농민들은 올해 농사차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농사차비가 한창인 요즘 연결시 의란진 태암촌 제5천민소소 촌민들은 마을과 경작지를 이어주는 다리가 심하게 훼손돼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찌된 용문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4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3월 초아흐리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천연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 1기 공사가 현재 시공을 마무리하고 부분적 설비 테스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연결시 쓰레기 처리 부담도 줄여주면서 전기까지 만들어내는 친환경 시설인데요. 이 대상은 올해 6월 말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결시 서영진 서영천에 위치한 연결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 건설 현장입니다. 2015년도에 착공된 이 대상은 2년간의 건설을 거쳐 주체 건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4억 원이 투입된 이 대상은 일간 쓰레기 처리량이 800톤에 달하는 폐기물 소각로와 하루 처리량이 400톤에 달하는 소각로 2대, 15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1대가 포함된 가운데 현재 전반 터목 건축 공사가 95%, 설비 설치 작업이 90% 완성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시공을 회복하면서 소각로와 발전 설비들이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预计是4月份完成所有设备的单体调试及各系统的设备联运。6月份具备整体启动条件，力争是6月底达到两炉一机完成72+24小时的试运，投入商业运行。 공장건물 내 설치된 쓰레기 저장고는 높이가 24m로 16,000톤에서 18,000톤의 폐기물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에 반입된 폐기물은 7일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소각로에서 연소되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소각 과정을 거쳐 산생된 고온 열기는 여열 보일러를 통해 연기 정화 시스템의 반건조 처리 과정을 거쳐 중금속의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길시를 포함한 영정시와 화룡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하루 800톤을 소각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발전시설 외에도 회사는 자체의 오수 처리 시스템을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연간 쓰레기 처리량은 29만 2천 톤에 달하고 전력망에 연간 7,739만 킬로와트시에 달하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如果能达到满负荷运行的话，是每小时的上网电量可以达到1万千瓦时，不仅解决了整个城市生活垃圾围城的难题，而且呢将城市生活垃圾进行资源化、减量化。 연령도 신구의 핵심 구역에 건설된 이 대상은 연령도 신구 건설의 발전 계획에도 적극 융합되어 해당 지역 친환경 사업에도 한몫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배 뉴스 리향화입니다. 올 1, 4분기 훈촌시의 각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은 100만 톤을 돌파해 동기 대비 18% 상승하고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19만 명으로 동기 대비 34%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훈촌시에는 현재 도로 통상구 3개와 철도 통상구 1개가 있습니다. 국가의 일대로 전략이 부단히 심입되면서 훈촌은 주변 국가와의 연결 소통을 부단히 다그쳐 여러 통상구의 물동량과 출입경 인수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去年呢是到5月份才突破了100万吨，这样与去年这个比较来看，我们今年比去年提前了将近2个月。 完成了100万吨的工作任务。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박성렬이 일전 우리 주에서 연령도 신구 건설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박성렬은 손으로 영정시 동성용진 인화촌, 연결시 서용진 하령촌, 도문시 월창진 마패촌을 찾아 연령도 신구 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영정시 동성용진 정부에서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박성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설립은 연변이 중국 두만강 지역 합작 개발 계획 요강 장춘, 길림, 두만강 지역을 개발 개방 선도구로 하는 계획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연변의 녹색 전환 발전의 선도적 공사입니다.
신구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고가 일대일로 전략이 깊이 융합되고 장길도 선덕구와 길림성 동부 녹색 초남 발전구를 다그쳐 건설하며 율령도 경제 일체화를 촉진하는 현실 수요입니다. 연변은 율령도 신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높은 표준으로 계획 설계하고 역사와 민속 자원을 깊이 발굴해야 합니다. 민족 특색을 두드러지게 해 민족 카드를 구축하고 역사 계승과 시대 특징을 충분히 구현해 문화 카드를 구축하며 신구 건설의 품위, 층차, 수준을 전면 제고해 국제 카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는 전력으로 율령도 신구 건설을 지지하고 직능과 결부해 관련 정책을 출범하며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고 흥변 부민, 산업 발전, 민족 문화 계승 등 면에서 부추 강도를 높일 것이며 동시에 국가의 각항 전문 기금과 정책을 쟁취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연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추동할 것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강호근,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도문시 당위석인 윤성룡, 부주장 천혜란이 조사연구시 동행했습니다. 2016년 연변환경보호세기행활동총화대회 및 2017년 연변환경보호세기행활동 가동식이 일전 주정무중심에서 있었습니다. 활동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환경보호세기행활동은 도시 대기오염 예방 퇴치, 주택전문보수기금의 집결과 사용, 녹색건축발전, 신형도시와 건설추진 등 10개 면을 엿사고 전개된다고 합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연명은 가동식에서 올해 환경보호세기행은 녹색발전을 다그치고 생태문명 건설을 강화하며 환경보호 강도를 높이는 취지를 활동 가운데 시중 관통시키고 우리 주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보호 사업에 조력한다면서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생태문명 건설에 강대한 함력을 집결하며 고효과적인 선전활동을 통해 전사회 환경보호의식을 진일보 제고하고 사회각기와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를 더욱 주목하고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토록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왕연맹은 환경보호세기행 조직위원회 및 각 승원 단위에서 직책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활동을 알심대로 조직함으로써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담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또 2016년 연변 환경보호세기행 활동에서 성적이 두드러진 선진 집단, 선진 인물과 우수 보도 기사를 표창했습니다. 국가체육총국사회체육지도중심 CCTV 체육채널 중국사회체육지도원협회 주정부에서 주최한 중국 광장무 최강전 무왕은 누구 구역시합이 일전 연길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길림, 신강생산건설병团, 흥룡강, 내몽골 등 네 구역 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길림성 대표팀이 구역시합 무왕 우승을 따내 전국시합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부주장 박학수가 무왕 우승자에게 상패를 발급했습니다. 건강한 중국 사람이 되기 위해 춤추자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활력이 넘치는 광장물을 전국적으로 보급시키고 전국 인민의 심신 건강의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 화목과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와 새로운 모습을 널리 고향 전시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시합은 서바이벌 오디션, 구역 시합, 결승전 3개 단계로 나뉘는데 전국에 8개 시합 현장을 설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길시에 배치됐습니다.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우승한 32개의 대표팀은 8개 조로 나뉘어 구역 시합을 진행하고 구역 무왕 8개 팀은 결승전에서 전국 무왕을 쟁탈하게 됩니다. 이날 길림성을 대표해 시합에 참가한 성원시의 무용팀은 관중들에게 만족과 몽골족 풍정이 넘치는 말 달리다는 광장물을 선사해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놨습니다. 한편 연결시에서는 관중들에게 연기를 축복하다, 물동이춤, 바다의 모이다 등 종목을 선보여 시합 현장의 분위기를 더 한층 뜨겁게 했습니다. 연결시에 근 1,000명의 시민들이 조선족 민족 복장을 차려입고 현장 구경을 나선 가운데 CCTV 5채널에서 이번 시합의 전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25年前，当时做正大生意，去做来到这里，然后我们当时就给我极大的冲击力，就是我们延边，朝鲜族的那个少数民族给我们很多的支持，而且现场就跟今天现场一样，这么色彩斑斓，而且他们能歌善舞，而且热爱体育，这也是为什么我们这次来的原因。通过此次节目呢，我们充分展示了延吉市的文化。 体育、 传统美食、 旅游景点 等。
용정시 백금양 백금촌은 지난해 홍수 재해로 경작지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피해를 입었던 경작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농업 공급 측 구조성 계약이라는 대배경에서 이 지역 농민들은 올해 농사 차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리춘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백금촌의 김규준, 최채련 부부. 이른 아침부터 도망강만에서 분주히 뛰어다니며 대형 트럭과 불도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들 부부가 다루는 경작지가 18헥타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밭에 홍수에 돌이 너무 들어와서 다 붙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이렇게 돈 흘고 실어다가 이렇게 펴주고 이러니까 새해 농사를 잘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대형 차량들은 근처에서 지난해 홍수 피해로 파괴됐던 경작지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규준 내외가 자신의 밭대 위에 옥토를 실어 펴달라고 요청하자 흔쾌히 도와 나선 것이었습니다. 백금촌의 총 경작지 면적은 600헥타르쯤 되는데 지난해 홍수 피해로 근 56헥타르 경작지가 파괴됐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경작지 10헥타르는 모래 흙이 2m 남짓한 두께로 뒤덮였습니다. 올 2월 10일부터 21대의 대형 트럭과 15대의 기타 대형 장비들이 현장에 투입돼 경작지 복구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곧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김규준 일가의 8헥타르 경작지도 파괴됐지만 지금은 기본상 복구돼 올 농사에 토지 여건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럼 올해 뭘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 지난해 김규준 내외는 18헥타르 경작지에 모두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가을 수확 후 근당 53전 가격으로 팔아 큰 손실은 없었지만 올해에는 시장 가격을 고려해 콩과 옥수수를 절반씩 심기로 했습니다. 콩을 모두 입남껏 다 심으면 이 시장 가격에서 콩값이 너무나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또 콩이가 많이 심고 하고 옥수수 면적이 적으면 가을에 가서 옥수수 시장 가격에서 옥수수 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이래서 절반절반 심기 되었습니다. 김규준, 최채련 부부는 올해 콩과 옥수수 륜작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면 헥타르당 2,250원에 달하는 륜작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올해 콩 재배 직접 보조금도 헥타르당 1,800원으로 정해졌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농업보험이 더 가담했는지라 이들 부부는 올 콩 농사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 부부는 보조금 유예도 정작값, 비료값, 경작지 양도비, 인건비 등 조목별로 꼼꼼히 장부를 매겨봤습니다. 옥수수 비용 따지면 한 쌍에 한 8,000원 들고 콩은 한 6,000원 듭니다. 그런데 이래 정부에서부터 우리부터 옥수수나 코이나 부티를 주니까 우리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보면은 큰 돈은 못 벌어도 조금 벌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그리고 올해 알곡 시장 가격 파동도 있었지만 우리 주 광범한 농어들이 불리한 영향을 물리치고 올해 좋은 수확을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연변뉴스 리춘들입니다. 조항민족대학 2017년 밥글 장학금 전달식이 일전 조항민족대학 보고대청에서 있었습니다. 조항민족대학 해당 책임자와 부분적 사생, 거시안 의료기계유한회사 부분적 임직원 등이 이번 전달식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밥글 장학금은 본과생 조학금, 연구생 조학금, 본과생 학급 1등상, 우수, 교사상 등 9개 부문의 107명 사생들에게 총 19만 9,800원의 조학금과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밥글 장학금은 이전과 달리 중국을 사랑하는 이란 국적 유학생 한 명에게도 조학금을 전달해 국제주의 정신이 담긴 밥글 장학금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밥글 장학금은 커시안 유한회사 밥글 이사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올해까지 3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조항민족대학에 총 40만 원의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밥글 장학금은 총 두 차례 거쳐 200만 원을 조항민족대학의 궤척에 밥글 장학금을 설치하고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가 리운을 창출하면 때까지는 담독 10분제일이든지 100분제일이든지 돼갖고 여러 소수민족들 학생들이 사회발전에 꼭 기부하겠습니다. 밥글 장학금은 우리말과 민족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사생들뿐만 아니라 기타 소수민족들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해 민족단결과 소수민족 교육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연변뉴스 이순걸입니다.
우리 조 림상용 휘렉이 엄중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명 나눔 혼일 행사를 가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모 부동산 중개회사입니다. 30여 명 직원들이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소매를 걷어올리고 무상헌혈에 적극 나섰습니다. 헌혈 참가자들은 작은 이웃사랑 실천에 보람을 느낀다며 스스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 쓰면서 헌혈을 통해 이웃을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一直都想捐了，但没有什么机会，工作也忙嘛。现在学对大家都社会都有帮助，在自己健康的情况下，可以争取做。如果有机会，我还挺愿意争做的。第二次了，第二次了，有意义啊，挺好的。就是缺血，就是挺严重的嘛，能帮助更多的人。 최근 우리 조 매년 혈액 수요량은 7톤에 달하는데 이를 위해 3만 5천여 명이 헌혈해야 합니다. 매일 혈액 수요량은 1만 밀리리터지만 공급량이 6, 7천 밀리리터밖에 되지 않아 림상 구급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我们也非常感谢企业能够踊跃加入到这个无偿献血队伍。在这里，我们也呼吁其他的这个像企事业单位呢，能够也能够就是加入到这样的一个无偿公益活动当中呢，就是帮助人，帮助其他人。 헌혈은 가장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민들의 책임 의식이 기대되고 또 이와 같은 문화가 지속되다 보면 수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큰 도움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헌혈은 작은 사랑의 나눔이지만 연속적인 단체 헌혈은 다른 생명을 구하고 또 헌혈의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변뉴스 윤거리입니다. 주 삼림 초운방화지휘부에서 주최하고 연결시민정부 삼림방화지휘부에서 주관한 주미연결시 삼림방화 경찰 지방연합 선전월간 가동식이 일전 연결 모아선 국가삼림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삼림방화를 중시하고 삼림방화에 참여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삼림방화를 중시하고 삼림방화에 참여하며 삼림방화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날 가동식에서 해당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군중들에게 삼림방화 선전 자료를 발급하고 삼림방화 선전 차량을 동원해 시구역에서 군중들에게 삼림방화 지식을 선전했습니다. 무장경찰 삼림 부대 장병과 삼림 소방대원 그리고 군중들이 함께 만인 사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농사 차비가 한창인 요즘 연길시 의란진 태암촌 제5천민 서조 천민들은 마을과 경작지를 이어주는 다리가 심하게 훼손돼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박영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길시 의란진 태암촌 제5천민 서조. 열몇 세대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다루고 있는 경작지가 몇백 모나 되고 대부분 다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대부분 거덩이 불편한 러인들이 살고 있는 천마을. 천마을과 대밭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무너지면서 천민들이 수량과 농사에 크나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여기를 내 지금 집에서 걸어가자면 1, 2부이면 갑니다. 근데 지금은 내 요만한 일을 가지고 돌아가자면 반시간은 먹습니다. 근데 우리 큰 밭을 붙이는 사람들은 여길로 댕겨야 할 사람들이 못 댕기고 저 작을로 돌려면 저 아래로 돌면은 이게 시간이 어느 마이 먹겠습니까? 이러니까 나 이 밭을 많이 붙이는 사람들은 하루 따질 지게는 이게 진짜 영 많이 간다 바쁜 철에는. 1990년대 초 천민들이 자체로 건설한 이 시멘트 다리는 지난 2014년 홍수 피해를 입고 허물어졌으며 지금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천민들의 이문을 불거져 기자는 대암촌 천민위원회와 이란진 정부에 문의했습니다. 연변뉴스 박영근입니다. 보험포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나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보다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 성웅표 응당분. 중국 지명 특산 브랜드 성웅표 응당분. 全程聚焦车坛盛宴2017延吉春季汽车展启幕在即，名车品牌华彩巨献，欢迎莅临品鉴。展会地址：延吉宏伟汽贸城，详询热线2058999。新星宇华捷地产，引领一座城市的未来。上品公馆、开元公馆、新星宇和悦，高品质、大品牌，智慧之选，值得信赖。关爱眼睛，关爱老人，中华老字号制药企业云南老波云堂弘扬中医药文化，造福天下眼疾患者，明目退役。상무위원이며연결시당위석인강호근주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이며도문시당위석인윤청룡부주장천혜란이조사연구시동행했습니다2016년연변환경보호세기행활동총화대회및2017년연변환경보호세기행활동가동식이일전주정무중심에서있었습니다활동주최측에따르면올해환경보호세기행활동은도시대기오염예방퇴치주택전문보수기금의집결과사용녹색건축발전신형도시와건설추진등13개면을엿사고전개된다고합니다주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왕연명은가동식에서올해환경보호세기행은녹색발전을다그치고생태문명건설을강화하며환경보호강도를높이는취지를활동가운데시중관통시키고우리주생태문명건설과환경보호사업에조력한다면서정확한방향을견지하고생태문명건설에강대한합력을집결하며고효과적인선전활동을통해전사회환경보호의식을진일보제고하고사회각기와인민군중들로하여금환경문제를더욱주목하고환경보호에적극참여하도록하련다고말했습니다왕연명은환경보호세기행조직위원회및각승원단위에서직책과임무를명확히하고활동을알심대로조직함으로써활동이실제적인효과를거두도록담보할것을요구했습니다회는또2016년연변환경보호세기행활동에서성적이두드러진선진집단선진인물과우수보도기사를표창했습니다국가체육전국사회체육지도중심 CCTV 체육채널중국사회체육지도원협회주정부에서주최한중국광장모최강전무왕은누구구역시합이일전연길시에서개최됐습니다길림신강생산건설병团흥룡강내몽골등4구역대표팀이참가한가운데치열한경쟁을거쳐길림성대표팀이구역시합무왕우승을따내전국시합8강에진출했습니다이날부주장박학수가무왕우승자에게상패를발급했습니다건강한중국사람이되기위해춤추자를주제로하는이번행사는활력이넘치는광장무를전국적으로보급시키고전국인민의심신건강의발전을추진하며사회화목과민족단결의긍정에너지와새로운모습을널리고향전시하는데취지를뒀습니다시합은서바이벌오디션구역시합결승전3개단계로나뉘는데전국에8개시합현장을설치했습니다그중하나가연길시에배치됐습니다서바이벌오디션에서우승한32개의대표팀은8개조로나뉘어구역시합을진행하고구역무왕8개팀은결승전에서전국무왕을쟁탈하게됩니다이날길림성을대표해시합에참가한성원시의무용팀은관중들에게만족과몽골족풍정이넘치는말달리다는광장무를선사해관중들의뜨거운박수를받아놨습니다한편연결시에서는관중들에게연기를축복하다물동이춤바다의모이다등종목을선보여시합현장의분위기를더한층뜨겁게했습니다연결시에근천명의시민들이조선족민족복장을차려입고현장구경을나선가운데 CCTV 5채널에서이번시합의전과정을녹화했습니다25년前当时做正大综艺剧组来到这里然后我们当时就给我极大的冲击力就是我们延边朝鲜族的那个少数民族给我们很多的支持而且现场就跟今天现场一样这么色彩斑斓而且他们能歌善舞而且热爱体育这也是为什么我们这次再来的原因通过此次节目呢我们充分展示了延吉市的文化体育传统美食旅游景点等용정시백금양백금촌은지난해홍수재해로경작지피해를입었던지역운행에들어갔습니다
预计是四月份完成所有设备的单体调试及各系统的设备联运，六月份具备整体启动条件，力争是六月底达到两炉一机，完成72+24小时的试运，投入商业运行。 공장건물내설치된쓰레기저장고는높이가 24m로 16,000톤에서 18,000톤의 폐기물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에 반입된 폐기물은 7일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소각로에서 연소되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소각과정을거쳐산생된고온열기는여열보일러를통해연기정화시스템의반건조처리과정을거쳐중금속의2차오염을막을수있습니다.이곳에서는연길시를포함한룡정시와화룡시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하루800톤을소각해전기를공급할수있습니다.발전시설외에도회사는자체의오수처리시스템을건설했습니다.이대상이완공되면연간쓰레기처리량은292,000톤에달하고전력망에연간7,739만kW시에달하는전기를공급할수있습니다.如果能达到满负荷运行的话，是每小时的上网电量可以达到10,000千瓦时。不仅解决了整个城市生活垃圾围城的难题，而且呢，将城市生活垃圾进行资源化、减量化。연령도신구의핵심구역에건설된이대상은연령도신구건설의발전계획에도적극융합되어해당지역친환경사업에도한몫할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연변뉴스리향화입니다.올1,4분기훈천시의각통상구의수출입화물은100만톤을돌파해동기대비 18% 장승하고출입경인원은견인수로19만명으로동기대비 34% 장승해사상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훈천시에는현재도로통상구3개와철도통상구1개가있습니다.국가의일대로전략이부단히심입되면서훈천은주변국가와의연결소통을부단히다그쳐여러통상구의물동량과출입경인수가계속상승했습니다.去年呢是到五月份，才突破了100万吨。这样与去年这个比较来看，我们今年，比去年提前了将近两个月。这个完成了100万吨的工作任务。성민족사무위원회주임박성렬이일전우리주에서연령도신구건설을둘러싸고조사연구했습니다.박성렬은손으로영정시동성용진인화촌,연길시소용진하령촌,도문시월청진마패촌을찾아연령도신구건설정황을조사연구하고영정시동성용진정부에서좌담회를소집했습니다.박성렬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연령도신구설립은연변이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요강장춘길림두만강지역을개발개방선덕으로하는계획을관철실시하는중대한조치이고연변의녹색전환발전의선도적공사입니다.신구의발전을지지하는것은국가일대일로전략이깊이융합되고장길도선덕구와길림성동부녹색전환발전구를다그쳐건설하며연령도경제일체화를촉진하는현실수요입니다.연변은연령도신구를건설하는과정에서높은표준으로계획설계하고역사와민속자원을깊이발굴해야합니다.민족특색을두드러지게해민족카드를구축하고역사계승과시대특징을충분히구현해문화카드를구축하며신구건설의품위층차수준을전면제고해국제카드를구축해야합니다.성민족사무위원회는전력으로연령도신구건설을지지하고직능과결부에관련정책을출범하며사업조치를세분화하고흥변부민산업발전민족문화계승등면에서부축강도를높일것이며동시에국가의각항전문기금과정책을쟁취하는데적극협조하고연변의경제사회발전을새로운단계로추동할것입니다.주당위전용생활쓰레기소각발전대상1기공사가현재시공을마무리하고부분적설비테스트작업에들어갔습니다.이대상은올해6월말정식으로사용에투입될전망입니다.올 1,4 분기훈천시의각통상구의수출입화물은100만톤,출입경인원은연인수로19만명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지난해홍수피해를입었던경작지에대한복구작업이한창인가운데농업공급측구조성개혁이라는대배경에서영정시백금양백금촌농민들은올해농사차비를어떻게하고있는지알아봤습니다.농사차비가한창인요즘연길시의란진태암촌제5촌민소소촌민들은마을과경작지를이어주는다리가심하게훼손돼애간장을태우고있습니다.어찌된용문인지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4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3월 초아흐리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천경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 1기 공사가 현재 시공을 마무리하고 부분적 설비 테스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연결시 쓰레기 처리 부담도 줄여주면서 전기까지 만들어내는 친환경 시설인데요. 이 대상은 올해 6월 말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길시 서영진 서영천에 위치한 연길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 건설 현장입니다. 2015년도에 착공된 이 대상은 2년간의 건설을 거쳐 주체 건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4억 원이 투입된 이 대상은 일간 쓰레기 처리량이 800톤에 달하는 폐기물 소각로와 하루 처리량이 400톤에 달하는 소각로 2대, 15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1대가 포함된 가운데 현재 전반 터목 건축 공사가 95%, 설비 설치 작업이 90% 완성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시공을 회복하면서 소각로와 발전 설비들이